오늘 새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시간 만에 건물 3개동이 불에 탔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은 검게 그을렸고 안쪽은 불에 일그러진 구조물로 잿더미 난장판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공장 건물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건물 9개동 중 1개동이 완전히 불에 탔고 2개동은 일부가 소실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로 내부 구조물이 내렸는 등 내부 진입이 어려워 진화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이 찌그러진 SUV 한 대가 견인됩니다. 승용차는 보닛 쪽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정차해 있던 SUV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 운전자 60살 강모 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10시쯤엔 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71살 A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A씨는 근처 암초로 헤엄쳐 올라가 1시간여 만에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